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에 춤추더라고. 아니요. 손동작만 이렇게 살짝 한 겁니다. 선생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뭐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그 청년의 고민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정설희님, 아이야, 40세 중반인 아줌마도 너와 비슷했어. 부모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공부도 잘하진 못했지. 빛나는 청춘을 누리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는 게 항상 외롭고 고단하고 괴로웠어. 하지만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나를 스스로라도 사랑해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힘든 열심히만 사는 삶 속에서 늦은 나이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내가 힘들어 스스로 삶을 끝냈다면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생이었겠지만 그래도 살았기에 지금 예전 삶의 괴로움은 이야기의 소재가 될 뿐이더라. 그래도 살자. 그래도 살아보자. 너의 삶을 사랑하자. 이 서림님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너무 진짜 따뜻했습니다. 참 이런 이 사연을 소개하고 나면은 이렇게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위로를 받았네요. 택앤님, 나는 고독사로 죽게 되지 않을까? 나도 이런 고민 막연하게 하는데 나랑 똑같은 고민이 올라와서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리얼한 고민들이라서 더 좋아요. 같이 의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거죠. 정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공감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개혁은 투명화로부터 시작한다님. 인간을 사랑하라. 이건 눈높이의 차이가 아닐까요? 경쟁 사회에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쟁하는 사람들 모두가 생존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귀엽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후배들 챙겨주면서 대장하고 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인간 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아기들은 모두 사랑스럽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높이의 차이. 이런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개인 배고 다 예뻐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분이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맞죠? 네. 근데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경쟁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류층이 더 심해요. 그건 여러 연구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사랑하기 더 힘든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죠. 그러네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부하를 뭘 사랑을 해요. 이용을 해 먹은 거죠. 네. 나를 돋보이는 게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술상무하면서 대장 노릇하고 막 그 위세 부리고 부하들 부려먹고 이런 것을 한 놈이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번에 아마 사랑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마침 책도 가짜 사랑 고난 사회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때 이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 요 그때까지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일단 오늘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사랑하기 힘든 조건이고
부자들은 아니다. 그런 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을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서로의 처지가. 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이 다른 사회적 약자가 투쟁하는 사안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공감하는 네.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쳤을 때는. 경쟁이 덜 하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네. 차별감 없이도 덜 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동네 가보세요. 잘난 척하고 서열정하고 하는 게 심해요. 그런 애들은 짜증나죠. 별로 없어요. 도망 가죠. 다 같이 없는 서지에 무슨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해요. 서울대만 해도 뭐 선골, 진골 막 그런 데잖아요. 자기들끼리. 올라갈수록 이게 심한 거예요. 따지는 게. 그 아파트 몇 동 사냐. 그 몇 평 사냐. 몇 평 사냐. 차 뭐, 외제차 뭐, 뭐 타냐. 여행 이번에 어디 갔다 왔냐. 이런 거 갖고 서열을 정하고 서로 잘났어 경쟁을 하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덜해요. 네. 훨씬 덜합니다. 네. 아 완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이분이 좀 이해가기는 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고민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고 그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색깔은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아니라 아예. 사랑을 못해요. 능력이 있는 거기는 아예 이제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냐 이걸 똑같은 걸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 그 이제 이런 갖고 있는 가진 사람들은 다 친해 보이고 마음이 잘 지내니까 그런 거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더 글로리 보시면 드라마 거의 일진들 있잖아요. 괴롭히는 걔들 서로 잘 몰려다니잖아요. 똘똘 뭉쳐서 그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걔들이 증오하는 사이죠. 혐오하고 서로 괴롭히고 나중에 지네들끼리 서로 공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부자들의 이 사랑으로 밖에서 착각하는 그래요. 거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얘들아. 우리 여기 보내주신 분은 댓글 다신 분은 그 전 저희가 이전 방송 전주 방송에 요 얘기를 조금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사연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글을 거의 자서전 쓰듯이 네. 써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긴 사연 좀 낭독해드리고 저희가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채널을 너무 유익하게 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 치부를 처음으로 낱낱이 써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사연을 보내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27세 남자입니다. 고등, 중퇴, 저학력자이고 알바 외에 취직을 해본 적이 없으며 현재는 군 전역 후 3년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장기 백수입니다. 부모님과 저의 관계, 유년 시절 가정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남 1녀 막내로 태어나 유년 시절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특별히 유복하진 않았지만 특별한 부족함도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누나와 제가 있는데 특히 저를 더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정하시고 스킨십과 애정을 듬뿍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듬뿍 주시긴 했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과 강요가 심했으며 어머니에 비해 엄했고 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하다가 화를 자주 내셨죠. 유년 시절부터 누나와 저에게 공부에 대한 집착과 강요를 많이 하셨고 늘상 학원을 보내셨는데 누나는 나름 스스로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고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왜 하는지 몰랐고 학원에 너무 다니기 싫어했지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성적은 곧잘 나왔지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성적이 잘 나오면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에 보답하기 위해 억지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관두게 되었고 그 뒤로 성적이 나오지 않자 아버지의 공부 잔소리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학원을 관둔 지 1년이 지난 중2 때에는 급기야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학원에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학원을 여러 군데 옮겨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었던 제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보내놓으면 수업 시간에 그림이나 그리고 다리나 떨고 집중하지를 않으니 성적이 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어머니를 불러서 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다른 학원에 가면 어떻겠냐라고도 하였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학원을 꼭 보내야 하겠냐, 돈 낭비다, 보내지 말자 회유하기도 했는데 아버지의 고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옮기고 다니다 옮기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버지의 공부 잔소리는 365일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에는 참 흥미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격투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최홍만 선수가 싸우는 모습을 본 게 계기가 되어서 푹 빠졌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싱 체육관에 다녔고 초중고 내내 생활기록부의 장래 희망란에는 격투기 선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중3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연히 만난 동창생 친구분과 술자리에서 제 장래에 대한 걱정을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동창 친구분이 아들 검도를 시켜봐라 라고 제안하셨던 거죠. 당시 아버지 동창분은 인근 고등학교의 체육시험 선생님이었고 그 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창분은 제 장래를 걱정하는 아버지께 아들이 운동을 좋아하면 복싱처럼 무식한 운동 말고 고급진 검도를 시켜보라는 제안을 했고 자신이 꽂아줄 테니 검도부 선수로 고등학교 입학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제안이 꽤 솔깃하셨는지 다음날 제게 검도부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저는 찰나의 순간 어린 마음에 아 공부장저리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런 어리석은 발상을 하였고 검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검도를 하겠다고 한 뒤로부터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만 보면 공부해라 노래를 부르던 아버지의 집착과 강요는 눈 녹듯 사라졌고 제 마음도 편해지고 아버지와 사이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는데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월 교육청에서 검도부 입학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검도 선수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취소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검도부 입학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청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이미 특기자 전형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던 거죠. 저는 하기 싫다, 취소해달라며 울며불며 난리를 쳤죠. 공부 잔소리에서 해방하고 싶어 택한 검도였는데 막상 확정이 되고 취소할 수가 없어지니까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다고 했으면서 번복하는 저를 나무랐고 미친놈 취급하셨어요. 당시 어렸던 저는 당연히 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제가 왜 검도를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검도 선수로서 검도부에 가게 되었고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고2 때 학교를 관두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반항심이 상당히 커졌고 엇나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했어요. 그러면서도 큰 사고는 치지 않았고 동네 친구들과 밤늦게 놀거나 외박했던 게 유일한 반항이고 일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싱장은 계속 다녔고 복싱장에서는 저를 선수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싱장에 학교를 관두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가 되면 학교를 관둔 사실이 밝혀지게 되므로 대회 출전 요청을 회피했습니다. 점점 관장님께서 소년체전에 나가자는 제안이 강해지자 복싱장을 결국 다니지 않게 됩니다. 복싱선수가 너무 하고 싶었으나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게 너무 창피했고 복싱을 관둘지언정 그걸 밝히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검정고시를 따서 친구들과 똑같은 시기에 전문대라도 가야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준비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그때부터 반포기 상태로 검정고시나 공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미루다 19살 때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서 일주일 차이로 검정고시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그때 정말 하루 종일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검정고시를 신청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제때 시험을 봤어도 과연 합격이나 했을지 의문일 정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검정고시 타이밍을 놓치고 20살이 됩니다.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했고 혼자 고립되기 싫었던 저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듯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만 20살이고 모두 30대에서 60대까지 어른들만 있는 환경에서 급체하듯 일주일 만에 관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검정고시 시험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매번 공부를 하지 않아 시험장에조차 나가지 않았던 날들이 부지기수. 그러다 22살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24살 사회에 나오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연히 검정고시를 따서 친구들과 똑같은 시기에 대학에 가고 재밌게 놀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24살이 되니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생기지도 않았고 열등감과 자아비판과 무기력,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울했고 암울했고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모든 게 미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발적으로 끊고 사실상 고립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일부러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네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를 관두었다는 사실조차 지금껏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다 재작년부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자율신경실조증, 메니에르라는 각종 병들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자책하고 비관하고 정신이 고장나니 육체도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몸이 아프고 난 뒤로는 살기 위해서 정신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연락을 끊었던 동네 친구 중 일부와는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시즌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였고 매일매일 이재명 후보의 지역 유세 연설을 생중계로 듣고 우리 지역에 오는 날이면 직접 찾아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각종 진보 유튜브 채널도 접하게 되면서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면서 정신건강에 큰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정말 큰 충격도 받았지만요. 지금은 운동을 통해 병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아직 여전히 아픈 상태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와 부모님의 사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지금까지 9년간 아버지와 말을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와 말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지금껏 제가 거부해왔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껴왔고 의사소통이 쉽사리 안 되는 분이세요. 지금도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냥 친해지고 싶어하십니다.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이미 이 사연의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도 서슴없이 다 나누었고 터놓고 모든 것을 얘기한 사람이 지구상의 어머니가 유일합니다. 어머니도 깊은 공감을 해주었고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마땅한 해결책은 내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글이 너무 길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글을 쓰면서도 참 제 스스로가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우, 매우 긴 사연이죠? 일단 우리 신성리 선생님이 감기에 지금 심하게 네. 걸리셔서 지금 코에서 그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물이 나와, 물이. 많이 노력했는데. 거의 지금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티 안 난 줄 알았는데 많이 났죠?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여기서만 들고 있었는데. 하여튼 들으시는 분들이. 두성. 들으시는 분들이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사연을 진짜 뻥아니라 15분 읽으셨거든요. 저는 이분 사연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하면은 이분은 글을 쓰셔야 될 분이에요. 너무 잘 글을 이렇게 조리 있게 그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격투기를 하셨다는데 글도 이렇게 잘 쓰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이 그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을 정리를 스스로 쭉 한번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보시면서 느꼈던 거 이야기 나눠주실 거 있으면은 먼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유년기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을 줄 아는 다정하시고 스킨십과 그렇죠. 예정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분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죠. 그런 거 보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까지는 사랑을 뭐 충분히 받았다라는 네. 본인의 평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TV가 아니라 이 촛불 행동 TV를 그렇죠. 보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그런 좋은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강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자식한테 공부를 강요하려다 보니까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고모수로 패거나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조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들이 다 패지는 않습니다. 이제 패는 사람이 오히려 적고 보통은 사랑을 가지고 조종하죠. 부모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것은 아이한테는 거의 이거 죽음과도 같은 그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좀 마음만 먹고 이걸 써먹으면. 100점 받아오면 이뻐하고, 뭐 80점 받으면 조금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아들하고. 슬퍼하고. 막, 화 안 해도 돼요. 그냥 슬퍼하면 돼요. 막 쳐져 있고. 쳐져 있고, 그쵸. 막. 부부 사이 나빠진 느낌. 막 칼질하다 손 베고 막 이러면 이제. 애가 막 심적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야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건부 사랑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 사랑받았다고 못 느끼죠. 이렇게 사랑은, 할 때만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존재만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조건부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한국 부모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기 전 학령 공부할 능력이 아직 없는 때는 진짜 이뻐하는 부모들 많아요. 대부분 한국 부모들이 되게 잘해주고 공부할 때쯤 되면 이렇게 해요. 조건부 사랑으로 바뀌어요.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강의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부모들이 너무 불안해요. 본인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 없는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겪은 사람들이라서 자기 아이가 돈을 많이 나중에 많이 못 번다. 그러면 자기 같은 고통과 서름을 겪을 것이다. 한마디로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뭐 살 그런, 길은 그거밖에 없다. 네, 그거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본인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부모들이. 근데 애는 공부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갖다가 변질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조건부 사랑으로. 그래서 그 부모도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이 불안한 사회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을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조건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 아이 이분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아빠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실망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죄책감 같은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죄책감?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부응 못했을 때 이제 아빠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내가 거기에 부응 못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못했다. 이러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못 받은 아이일수록 그 부모가 요구하는 거 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사실은 죄책감 느낄 일이 전혀 아닌데 부모의 기준일 뿐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죄책감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학생도 이제 아마 이 사연 보내신 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365일 동안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다는 건데 강제를 학원도 다 막 끌고 가고 공부가 더 재미없어지죠. 문제는. 그럼 더 싫어지죠. 더 싫어지거든요. 더 재미없어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공부 쪽에 흥미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고 공부 재능도 뛰어나서 그냥 책만 슬쩍 훑어보면 다 외우고 이런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걸 맞춰가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아니라면 점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계속 흥미가 떨어졌다는 거죠. 공부에. 그럴수록 아버지와의 갈등은 심해졌을 거고
한국 부모들이 좀 웃기는 게, 그, 피아노 학원 2년 보냈는데, 이 차도가 없잖아요? 네. 피아노가 잘 안 들어요. 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아노에 소질이 없다. 어, 우리 애들은 피아노에 소질이 없네. 학원에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돼. 뭐, 그따위 학원이 다 있어. 그러네. 야, 학원 바꿔! 그러네요. 어, 사실 이중 기준이죠. 어, 그러네요. 아, 피아노 보내서 학원 보내서 안 늘면 피아노에 재능 없는 거, 소질 없는 거 똑같아요. 공부도 재능과 소질이 있다. 학원에 강제로 보내도 공부 머리가 좋은 애들은 따라가요. 뭐 그렇죠. 성적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잘 안 나와요. 이분은 공부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안 해서. 하니까 너무 안 흥미가 해서. 없었던 거지. 학원을 보내기 네. 문제인 거죠. 패착. 아, 학원을 보낸 게. 네. 그러니까 즐겁게 자기가 하는 정도로 했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영어를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영어 너무너무 지금도 하기 싫어하는데 그 영어에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아는 어떤 형 대학교 그 형이 영어 뭐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자기 시켜보려니까 안 하거든. 맨날 딴짓하고 놀고 근데 내가 보니까 팝송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송 가사를 물어보더라고. 너 지금 나오는 이 노래 가사 아냐? 몰랐거든요. 해석을 해주는데 와. 아, 그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신세 열린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어 가사 해석하는 거로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선 이제 그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은 사라졌는데 나는 집에 음반이 엄청 많았거든. 네. 내가 그걸 다 뒤져서 가사를 빼가지고 다 들으면서 그걸 찾아본 거야 사전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재밌게. 그래서 흥미를 느끼면서 영어 실력이 확확 늘어가지고 뭐 문법은 하나도 몰랐지만 영어는 그래도 한강 학력고사 50점 만점에 42점 이상을 받았단 말이야. 네. 독해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게 흥미에 흥미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정도의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으면 네. 잘했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이걸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반발시 때문에라도 그런 기회를 박차실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반대로 격투기에 매료되잖아요. 네. 격투기에 매료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짐작되는 건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아버지한테 억지로 지금 진로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양보를 안 해. 근데 자기가 아버지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무력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심각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면 윤석열 씨랑 힘을 쫓는다 그랬죠. 네. 그 힘의 상징이 격투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격투기를 보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더 멋있거든요. 막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때리고 싶어서는 아니고. 아니고, 하여튼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하여튼 자기한테. 폭발하고 싶은 마음. 자기한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료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격투기에 아니면 재능이 뭐 진짜 있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 분의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대략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강요를 못 이겨내서 계속 힘들게 산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제가 어리니까. 청소년기니까. 근데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아버지한테 반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반항을 선택했을까, 회피를 선택했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보면 회피를 선택합니다. 이 첫 번째가 검도예요, 검도. 그 아버지가 검도부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다름 이제 아들을 어떻게든 공부 머리가 없는 것이 이제 네. 확인되니까 그렇게 인정되니까 검도 쪽으로 네. 틀어주려고 하고 막 애쓰는 거거든요. 나름 되는 방향으로 나름 애쓴 건데 물론 이제 자식한테 꼭 좋은 건 아니었지만 네네. 의도는 이제 좋았다. 자 근데 이때 이 아이가 이 분이 아버지 저는 검도가 아니라 복싱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했더라면 했어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나는 그게 좀 제일 아쉬운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만났겠지만 또 다른 유명한 데서 만났을 텐데 회피를 한 거예요. 여기서 회피.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괴로워서 저 얘기를 들으면 그걸 면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검도를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았다고 보여져요.
이 사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부자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이 불안만 심하지 않는 사회라면 한국 사회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회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검도하겠다 한 다음부터 해방감 느끼면서 아버지는 공부하라는 강요 안 했죠. 네. 갑자기 마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마음이 있냐고요. 편해지고 아버지 사이도 좋아졌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이지만 이걸 보면 보세요. 한국 사이 한국 가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뭐냐. 결국 강요거든요. 공부 같은 걸 강요하는 거.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부모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결국 한국 사회가 가정을 파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때 회피를 선택하면서 검도를 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당연히 싫으니까 의욕이 안 나오고 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으니까 검도를 때렸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더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더 화가 나죠. 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돼요. 자, 방어 회피를 자꾸 하는 게 반복되는데 또 대표적인 회피가 뭐냐면 복싱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관장이 소년체전 나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피예요. 그렇죠. 선수가 안 된 거요? 네. 복싱을 관뒀잖아요. 네. 왜? 밝히기가 싫어서. 학교 그만둔 걸. 그때 말했어야지. 말했어야지. 아버지하고도 똑같아요. 저는 검도가 아니라 복싱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안 했죠. 그래서 회피했죠. 이때는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복싱을 할 수 있었죠. 그 얼마나 와 너 복싱하고 싶어서 학교까지 그만뒀구나. 그렇게 됐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분이 타인들의 평가, 인정받으라는 욕망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안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조건부 사랑은 이게 이제 결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충족이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있으면 자꾸 이게 결핍된 느낌을 받아요. 뭘 해내야 되지 않느냐.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고 안 받아들여줄 것 같아. 어렸을 때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얘기 못한 게 있을 거고 검도한다 그러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네. 이 관장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 혼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일까? 인정을 안 해주거나 자기를 아주 뭐 깔보거나 뭐 욕 그렇게 좀 창피해질 네.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을 형성하기 그렇죠. 시작했다. 네. 그런 것이 두려워서 회피를 선택하고 회피를 선택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그러면 또 이제 더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워지니 더더욱 또 회피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심각했냐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검도를 왜 택했는지 모른다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겠지만 또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도 학교 그만둔 얘기를 지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걸 과도할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 네. 그걸 만약에 제대로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뭐 싫어할 것이다. 뭐 미워할 수도, 아니 미워하진 않다. 싫어할 것이다. 싫어할 거다.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또는 깔볼 수도 있다. 한 그런 심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검정고시 안 간 것도 그런 건가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20살 이제 넘어서 나이가 좀 들자 이때 기술학교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또? 쫓기듯. 네. 왜 쫓기듯 들어갔어요? 뭐라도 해야, 혼자 고립되기 싫어. 그렇죠. 이것도 이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잘못 보일까봐. 노는 애로 보이고. 그렇죠. 싶지 너는 않았구나. 아직도 백수냐? 네.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쫓기듯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피를 통해서 자꾸 진로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 거기서 의욕상실증 같은 게 거의 이제 온 상태다라고 보고 그 원인은 회피에 있고 그 회피의 근원에는 타인들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잖아요, 자꾸. 그 결과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특정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럴수록 더 창피하죠. 그럼 더더욱 회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죠. 심해지죠. 지금 그런 단계로 이미 진입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드디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정신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펼쳐지면서 진보 유튜버를 접하고 그때 이 촛불도 보셨나 보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잖아요.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있구나. 이게 왜 이분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기력을 회복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뭐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불의일 수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굳이 가정에서의 정의와 불의를 따지면 아버지가 불의인 거죠. 왜 싫어하는 걸 시켜요.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 뭐 검도도 뭐 아버지 권유지만 아이는 또 그걸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압력으로.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자기 목소리를 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근데 그걸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료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아 이런 세상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두가 다 굴복하고 무너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의 상처가 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보십시오, 이 방송을. 네. 맞아요. 네,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고 네. 그때 말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요. 그건 알죠. 충분히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 누구나 좀 내 의견하고 남의 의견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겨내고 다시 또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고 하는 건데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아이를 전혀 혼내지 않게 되면 작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부터 좀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 때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라든지 난 이거 싫어, 난 저거 하고 싶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금 그 어렸을 때는 그 어린 마음에는 이것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 단계를 넘으면서 그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이런 관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경험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적절하게 너무 사랑해서 다 예뻐 이게 아니고 그치. 자기가 반응을 안 해본 거구나. 그죠. 혼날 만한 일. 내 목소리가 생기려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되는 상황에 가면 더 내 목소리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각하게 되고. 근데 아빠는 너무 강했던 거지. 365일 동안 그랬다면 사실 아빠들은 교육에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시는데 이 정도면 진짜 강력하신 분이라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의심도 되죠. 약간. 스킨십이 예전 막 듬뿍 드셨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기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30대에서 60대만 있었대. 네. 20대 혼자잖아? 그럼 어떤 친구들은 아, 거기서 저 이쁜 빡 들면서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항상 20대라서 되게 안 되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빠와 투영되니까 나보다 더 연장자가 늘 좀 불편하거나 나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거나 좀 더 어른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쪼그라드나?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하는 것이 좀 차근차근 연습이 안 되면 말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래서 아 그때 복싱하고 싶다고 말했더라면 아 이때 나 소년체를 나가보겠다고 혹시 뭐 학교 그만둬줘도 나갈 수 있어요?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막 아쉬움이 조금씩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회피 중이신데 어떤 걸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사실 사랑을 못 받는 걸 무서워했던 거죠. 이 아버지는 보니까 때리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폭력을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설득도 하려고 하는 쪽이긴 해요. 그러나 팔을 잡아 끌고 학원에 데려갈 정도로 고집은 센 사람이라고 봐야죠. 자기 아빠가 안 꺾을 것 같다. 안 꺾일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서 이제 한번 무너지면서 포기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무력감을 이제 느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컸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한 거고, 지금 어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른답게 아버지를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또 아버지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회피라는 걸.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회피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전인생이 회피거든요. 네, 맞다. 회피. 그러니까 이제는 회피의 기초에서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뭘 하고 싶은지를 탐색해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무 어떤 거라도 좋아요. 하지만 해피가 아니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관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가정이면 본인이 마음 먹으면. 그래서 아버지도 보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말도 걸고 아 이거 거꾸로잖아요. 보통 네네네. 자식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쵸. 밀어붙였는데 네. 안 됐으니까. 이전에 강요하기 좀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기라도 하고 싶은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기 싫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은 확실해요. 맞아요. 이 처음에 평가대로.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서까지 믿은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공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믿은 거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아프지만 말아라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고등학교 자퇴 이후 지금까지 9년간 말을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거부해서 저는 이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검도를 왜 그만뒀는지부터 얘기를 하시고 또 쭉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느꼈던 점 고마운 점 고맙다고 하고 또 괴로웠던 점 괴로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걸 성공하면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에서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 회피를 당연히 덜하게 되겠죠. 회피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 비난을 지금 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자기 비난을 할 대신에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자기 분석을 하든가.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오래 살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예, 못 죽어요. 네. 막 옛날에는 60살 되면 죽고 막 이제 좀 있으면 죽었어야 될 나이인데 제가 요새는 못 죽어요. 병원 가면 다 살려내 가지고 100살까지 막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0대면 인생이 아직 80년 이상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닙니다, 절대. 네, 문제는 그쵸?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느냐 못 찾느냐 훨씬 중요해요. 그게 30대 찾든 40대 찾든 어차피 인생 40대 찾아도 60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심리학에서도 인생 주기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시절이 왔어요. 실제로 너무 오래 사니까. 그래서 20대는 아주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고 자기 비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자기 문제 해결하고 치유하고 큰 결단을 내려서 회피를 끊고 맞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할 때는 너무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냥 오늘부터 새로 산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이분이 끈기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그 회피한 그 장면들 보면은 사실상 그 초중고 다 일관되게 장래희망의 격투기 선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그 몇 년을 복싱장에 자기가 학교 그만둔 걸 안 들켰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대단해. 친구들한테 학교 그만둔 걸 아직까지도 안 들켰어요. 이 끈기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아니,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모른 척 할, 네가 말하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할게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마음 쓰이는 건 뭐냐면, 그니까, 뭔가 내가 성취를 이루고 뭔가 잘했을 때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이제 무의식 속에 있으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더 신이 나고 안 될 것 같을 맞아. 때 도전하지 못하는 게 더 이제 무력감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소년체전에 나가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건 예를 드는 건데 내가 학교 그만둔 거 말하기 싫어서다? 그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멋지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도 내 스스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내가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질문의 답을 아주 확고하게 있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 그것도 중요하고
그 성취를 못했을 때 왜 무서워하냐. 결국 남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꼴찌하면 왜 안 돼요? 꼴찌가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처음 시작해가지고 꼴찌할 수도 있죠. 꼴찌도 재밌어요, 나름. 저도 맨날 꼴찌하고 그랬는데, 달리기 하면. 재밌더라고.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자, 근데 농담이고, 꼴찌한 것이 무섭고, 성취를 못하는 것이 무서운 근원에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좀 극복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사실 아버지한테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그렇죠. 봤을 때는. 그래서, 아, 나 성취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전국체전에. 그럼 왜 성취를 무서워하지? 까지 좀 생각을 깊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끈기 있게 했던 힘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글 너무 잘 썼다고 저도 편집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쓰셔서 편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같은 거 잘 발휘하시면서 계속 소통을 해나가고 대인관계도 조금씩 넓혀가면서 또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분이 보세요. 글도 잘 쓰죠. 그리고 공부도 곧잘했죠. 그리고 갑자기 시작한 검도인데 검도 또 선수로 입학했어요. 맞아, 그러면 맞아.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권투도 잘했죠? 보니까 뭘 시작하면 그냥 다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가 너무 공감돼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손을 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기대받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너무 칭찬이 거세지면은 내가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나? 그럼 적당히 빠져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바둑을 오래 배웠었는데 바둑 한 6년, 4년인가 6년을 배웠어요. 한 3급까지, 2급까지 갔었는데 늦게 입학한 애들이, 늦게 들어온 애들이 막 단 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꼴보기가 싫고,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네?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바둑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해서 바둑이 싫어서 그만두신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땐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대감을 바둑도 처음에 들어가 되게 잘 뒀거든요. 네. 대회도 나가서 막 입상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못 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패턴이 그런 패턴이야. 익숙한데요, 지금 이 패턴이. 그래서 어떤 게 두려운 건지를 깨닫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포장이 돼서 자기가 잘 못 찾거든요. 저는 그때 내가 바둑이 질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찾았냐면 27살쯤에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 거죠. 내 검도를 왜 실어서 때려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곳곳에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아버님이랑 대화를 시작한다면은 의외로 아버님의 좀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기대 이상으로 호의적인 발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좋아지죠. 치욕 같이 크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고 아버님 느낌 보니까 일상적인 얘기부터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정도만 일단 시작하십시오. 네. 밥 먹었는지. 제가 이제 엄마 아빠 겁내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똥 싸는 거 이뻐했던 사람이다. 똥 싸는 모습 보고 우리 똥 쌌다고. 지금 똥 싸면 싫어할 거 같아. 그런 사람이다. 지금 똥 싸면 안 되지. 밑바닥에는 큰 사랑이 있다. 그렇지. 무조건 전 사랑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조금 어려워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병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공병 될 수 있죠. 하나씩 먹은 게 아니고. 메니에르 같은 것은 현기증 막 이렇게 느끼고 이러는 건데 거의 스트레스가 밝혀지질 못했어요. 원인을. 자율신경 실조증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죠. 약간 앞에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막 너무 심장이 뛰거나 뭐. 근데 보통 이런 게 공황장애나 이런 거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꼭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보잖아요. 혼자 있다가 공황장애 잘 안 오잖아요. 아, 오긴 했죠. 혼자 있을 때도 와요. 혼자 있을 때도 와요. 네. 처음엔 사람들 사이에서 오다가 나중에는 그 장면 자체가 두려워서 또 혼자 있을 때도 오래요. 그게 시작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하더라도, 예. 혼자 계속 지속이 되는 거군요. 그 장면 자체가 두려우니까 공황이 또 온다고. 근데 지금 공황장애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언제 올지. 그게 무서워서 사람을 피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상황도 모르고. 예. 그리고 보통 장애가 하나만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있지. 근데 건강, 일단 병이 좀 호전됐다고 하니까, 지금은 운동을 통해 병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게 사회운동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육체적인 운동이겠죠?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훨씬 호전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에 만나서 다행이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어머님 얘기도 좀 짧게라도 한번 해주시죠. 어머님이랑은 그래도 터놓고 다 지낸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대화가 쑥스럽다. 그러면 이제 그 운을 어머니한테 띄워서 부탁을 한다든가 자기 일을 전달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아버지한테 간접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머니가 대단히 그 괜찮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적극 활용을 해라 지금은. 어머니한테 아빠하고 어릴 적 좋은 기억들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빠하고 가족 간에 좋았던 기억 같은 거. 뭐 다시 이제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좀 알려달라고 미리 좀 이렇게 정보 좀 얻고. 지금 아빠하고는 워낙에 마음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안 보이고 계속 다 나쁜 그쵸, 점만 자꾸 보이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사연자분이 그런 사람이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엄마한테 미리 좀 아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 내가 잊고 있었지만 이런 때도 있었지 아까 전에 잠깐 자유로웠던 시절에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미리 좀 알고서 마음을 좀 준비하고 가면은 조금 수월하지 맞아요. 않을까. 이게 나쁜 마음 이게 좀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진짜로 좋았던 기억이 없었던 것처럼 맞아, 맞아. 근데 네. 보면은 유년 시절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유년 시절 역시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엄마한테 진짜 전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 준비를 좀 시켜달라. 맞아, 좀 준비해. 그러니까 우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시기에 가정 문제나 자기 문제 풀 때 네. 든든한 지원병이 하나 있는 네. 거예요. 본인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도해보시고 후기를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 모기를 잡을 뻔했는데 chungnami0000@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